2부 지도 기사를 만나다. 나는 버스를 탄다. 견습 기사로서 720번 버스 노선 교육을 받기 위해 유기사님의 버스를 탄다. 5335 유기사님의 차 번호다. 경력이 쌓이면 기사들은 자기만의 버스를 배정받는다. 이걸 고정 기사라고 한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차를 뽑아내는데 참 이상하게도 차는 모두 다르다. 어떤 차는 예민해서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세게 나가고 어떤 차는 영 신통치 않다. 운전사는 차의 성질을 파악해서 차에 자신을 맞춘다. 나처럼 스피아인 경우 고정 기사들이 쉬는 날에 빈자리를 메운다. 그래서 매번 다른 차를 몰아야 한다. 핸들이 뻑뻑해서 코너를 돌때 유독 힘을 더 줘야 하는 차를 몰고 나면 다음에 그렇지 않은 차를 몰때 핸들을 너무 많이 꺾게 된다. 차에 나를 맞춰 계속 바꿔야 해서 스피아는 피곤하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은 고정 기사를 꿈꾼다. 일종의 승진이다. 나는 고정 기사이자 나의 지도 기사인 유기사님을 따라 5335번 버스로 간다. 밥은 먹었어? 네, 방금 챙겨 먹었습니다. 선배님은 식사하셨습니까? 먹었지. 아침도 챙겨 먹었어. 나는 아침은 꼭 챙겨 먹고 나오거든. 사모님이 식사 챙겨 주십니까? 아니, 혼자 먹었어. 토마토 하나, 복숭아 하나, 사과 하나. 첫차하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나와야 하는데 아내한테 챙겨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반찬 몇개 챙겨주려고 똑같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거 차려주고 다시 자라고 할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혼자 차려 먹고 나오는 거지.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나? 36입니다. 내 아들이랑 똑같네. 유기사님은 올해 60이다. 나의 아버지와 나이가 같다. 버스는 할만해? 아직은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23년 됐네. 나도 아직은 괜찮아. 유기사님은 자세가 바르다. 앉을 때도, 설 때도, 걸어갈 때도 허리가 곧다. 자세가 구부정한 사람은 답답한 인상을 준다. 유기사님은 바른 자세 때문에 곧고 정직한 사람의 인상을 준다. 바른 사람은 선한 사람처럼 보인다. 유기사님은 드라마에 나오는 회장님처럼 생겼다. 항상 무슨 말을 하든 말끝마다 허허허 웃음을 붙인다. 나는 지도기사님을 잘 만난 것 같아 안심한다. 어디에 앉을까요?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 보통은 여기에 앉았어. 그럼 저도 여기에 앉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나도 잘 부탁해. 나는 버스 앞쪽 출입문 바로 뒤에 있는 조수석 자리에 앉는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한다. 720번은 되게 오래된 노선이야. 아마 서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됐나 그랬을 거야. 옛날엔 154번이었거든. 2004년에 서울시에서 버스 체계를 싹 개편했는데 그때 154번하고 157번하고 두 개를 통합해서 720번으로 만든 거야. 원래는 여기 기자촌 있는 곳이 기점이었어. 기자촌 혹시 알아? 젊은 친구는 모를 수도 있어.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자들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데 서울에 집살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했대. 그래서 어디 신문사 사장인가 누가 우리 기자들이 집이 없다. 어떻게 좀 해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알아보라고 한 거야. 좀싼 값으로 서울에 집을 사게 해주려고. 그때 후보가 하나는 여기 은평구, 하나는 강남이었어. 기자들 불러놓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강남 땅은 어디든 마음대로 고르고 면적도 무제한으로 선택해도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대. 자, 그럼 어디를 고르겠어? 당연히 강남 아닙니까? 조건이 너무 파격적인데요?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서 들고 일어난 거야.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강남에서 살라는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쳤어. 우리 보고 한강다리 건너가라고 한놈 나오라고. 지금이야 강남이 서울의 중심 같지만 그때만 해도 강남은 허허벌판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집 없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면서 다 반대를 해서 결국 은평구가 됐어. 여기에 기자촌이 생겼지. 부지를 다지고 집을 짓고 해서 기자들한테 분양을 해준 거야. 은평구 정도면 좋잖아. 여기서 신문사들이 있던 광화문까지 출퇴근하기 괜찮았거든. 기자들이 만족을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진 모르지만 다들 들어와서 살았지. 사람 한 명이 어딜 가려고 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 여러 명이 그것도 매일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버스가 생기거든. 그래서 720번 버스가 기자촌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가로지르게 된 거야. 그러다가 2009년에 은평 뉴타운 개발 확정 나고 하면서 지금 있는 진관 공영 차고지로 기점이 바뀌었어. 그때쯤엔 기자촌에 살던 기자들도 많이 나갔을 거야. 지금은 뭐 이름만 기자촌이고 그냥 사람 사는 데지. 그래도 거기서 문인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그쪽에 문학관도 짓는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글쓰기에 터가 좋았나 봐. 은평구가 크게 바뀔 때마다 720번 버스 노선도 같이 바뀌었네요. 그렇지. 버스는 사람 따라가는 거니까. 유기사님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선글라스 하나를 꺼내 쓴다. 버스는 앞 유리가 크고 윗면에 가리는 것이 없어 더 눈부시다. 그래서 버스 기사들에게 선글라스는 안전 운전을 위해 필수다. 서울 버스 기사라고 많이 기대하고 왔겠지만 우리도 고달픈 건 똑같아. 기사가 다 그래. 민원에 살고 민원에 죽는 거야. 이렇게 선글라스를 쓰면 싸가지 없어 보인다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어. 건방져 보인다고. 이건 멋있자고 쓰는 거 아니거든. 눈부셔서 앞이 안 보이니까 쓰는 건데 그걸 몰라줘. 아까 라이방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라이방? 그것도 알아? 오늘 첫날인데 많이 배웠네. 그 기사님은 운행을 안할 때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계시지. 그 기사님도 진짜 오래 근무하신 분이야. 내가 5번, 그 기사님은 3번. 스피아는 몇번 받았어? 121번입니다. 하, 언제 올라오냐? 720번 버스는 진관동에서 출발해 구파발역으로 간다. 거기서부터 연신내, 불광, 녹번, 홍제를 거친다. 서대문 사거리가 나올 때까지 버스는 쭉 아래로 내려간다. 지금은 조금 한가한 시간대야. 출퇴근 때면 여기서 녹번만 가도 사람을 더는 못 태워. 꽉 차. 이쪽 은평에서 싹 태우고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서대문 가서 내리기 시작하고. 광화문 종로 일가에서 제일 많이 내려. 그리고 돌아올 땐 답십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쫙 태우고 오는 거지. 720번은 변두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야. 은평구에서 종로로, 답십리에서 또 종로로. 답십리는 동대문에서 십리 떨어져 있어 답십리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서울의 중심에서 서쪽으로 십리 바뀐 은평구와 동쪽으로 십리 바뀐 답십리를 720번 버스가 오간다. 서울 안쪽으로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서울에 데려다 준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같은 길을 무한하게 달리며 태우고 내려주고 또 태운다. 낮에는 시장에 놀러 가는 아줌마들, 할머니들이 많이 타. 종로 5가 6가에서 다 내려. 그냥 시금치 하나, 호박잎 하나 이런 거 사러 가시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냥 근처에서 사도 될것 같은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나 싶었거든. 아이고, 차비가 더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래. 지금이야 마트니 편의점이니 주변에 많지만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처럼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뭘 사야 하면 일단 서울에 있는 큰 시장에 가는 거지. 그게 익숙하니까. 겸사겸사 구경도 하고.
재밌잖아. 유기사님은 오래 하셨으니까 승객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 그렇지. 오래 탄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주 보니까 얼굴을 알지. 오늘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람 여기서 타야 하는데 오늘은 왜안 타나? 늦잠을 잤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어르신들은 꼭 타는 버스만 타시거든. 몇십 년씩 타셔. 더 빨리 가는 노선이 생겨도 새로운 건안 타셔. 그래서 우리 노선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타는 노선이야. 오래돼서.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타던 거 계속 타시는 거야.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바꾸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세대가 바뀌면 그렇게 몇 년씩 타시던 분들은 없겠습니다. 그렇지. 문화가 바뀌니까. 옛날처럼 정겹게 버스 타던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어르신 중엔 글을 모르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 그런 분들은 버스를 번호 보고 타는 게 아니야. 버스 색이랑 기사 얼굴 보고 탄다고. 버스 번호를 그림처럼 인식하시는 거야. 딱 본인 타시는 자리도 있어. 똑같은 시간에 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 그렇게 나와서 시장 구경도 하시고 다시 또 버스 타고 집에 들어가시고 그래. 그러다 어느 날부터 안 보인다. 그 할머니 왜 요즘 안 타시지? 하면 가신 거고. 연신내는 강서 지역 최고 번화가다. 사는 사람도 많고 놀러 나온 사람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다. 연신내와 구파발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타고 제일 많이 내린다. 그 다음부터는 풍경이 달라진다. 불광, 녹번, 홍제를 지나는 구간은 번화와는 거리가 멀다. 도로 양쪽으로 2층짜리 낮은 건물들이 오밀조밀 줄지어 서 있다. 건물은 낡고 오래되어 색이 바랬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커다란 장터가 열리고 있을 것 같은 서울과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버스도 이곳에선 중앙 차선이 아니다. 720번 버스를 타면 자연스럽게 커다란 두 지점을 느끼게 된다. 하나는 무악재 고개를 넘는 순간이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도 문득 버스가 아까부터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뭐지? 왜 언덕이 안 끝나지? 어디까지 올라가지? 그러면 무악재 고개다. 서울에서 만나기 흔치 않은 고개다. 다음은 서대문 사거리다. 버스가 아주 크게 코너를 도는 곳이다. 은평구에서 서울로 갈땐 좌회전을, 서울에서 은평구로 돌아올 땐 우회전을 한다. 서대문 사거리는 아주 큰 서울의 사거리다. 지하철 3호선 라인을 따라 내려오던 버스가 이곳에서 좌회전해 지하철 1호선 라인으로 접어든다. 광화문을 지나 종로로 들어간다. 나는 광화문 쪽이 제일 좋아. 시원하게 뻥 뚫렸잖아. 근데 이쪽 들어오면 조심해야 해. 차가 아무래도 워낙 많으니까 더 신경 써야 하고. 종로는 많이 와봤어? 우리 땐다 여기서 놀았거든. 이쪽에 옛날에 국일관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갔지. 거기 주변에 상가며 놀게 많았거든. 유기사님도 가셨습니까? 나? 어디? 국일관? 아니, 거긴 안 가고. 나는 그 옆에만. 종로에 접어들면 사람뿐만 아니라 버스도 많아진다. 정류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버스가 가득 찬다. 앞에서 꾸물거리며 안 가는 바람에 신호 하나를 놓치게 되면 배차 간격이 멀어진다. 앞차가 정류장에 들어갈 때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면 되는데 어중간하게 차를 세우면 내 버스를 탈 손님들이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야 한다. 장거리로 멀리 뛰는 버스들은 세워라 내워라 정차해놓고 승객을 태운다. 배차 시간 상관없이 무조건 많이 태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롭다. 그런 차가 앞에 있으면 바로 차를 옆으로 빼서 앞질러야 한다. 종로는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버스도 많으니까 복잡해. 빠져나가기 제일 까다롭고 오래 걸리는 구간이야. 버스 전용 중앙 차선이 있는데도 그래.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나아지긴 했지.
그전엔 택시며 승용차며 버스 사이로 막 끼어들어서 난리였어. 버스는 주춤거리며 종로 5가를 지난다. 여기는 뭐가 유명한 줄 알아? 보석 아닙니까? 어, 그렇지. 아네. 여기가 다 보석 파는 데거든. 예전엔 종로 3가, 5가에 영화관들이 있었다고.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 영화 보러 많이 갔지. 지금은 TV도 보고 휴대폰으로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그러잖아. 그땐 볼게 극장 가서 영화 보는 게 끝이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었겠어. 지금은 거의 다 없어지고 전부 주얼리야. 군대를 전역한 후 학교에 다시 복학하기 전, 나는 돈이 필요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 돈이 필요할 때마다 했던 일이다. 아침 9시에서 10시쯤 종로에 나와 출근했다고 사무실에 문자를 보낸다.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전달받은 주소지로 가 물건을 받고, 지하철을 타고 그 물건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준다. 일명 지하철 택배다. 이동하는 거리만큼 비용이 늘어나는데 이중 회사가 2,000원을 가져간다. 종로에서 압구정까지 6,000원이 나온다. 나는 4,000원을 가진다. 인천까지 이동하는 경우엔 만 원이 넘어가기도 한다. 그럴 땐 운이 좋으면 지하철 자리에 앉아 한숨 잘 수도 있다. 저녁 6시, 7시가 되면 더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는다. 하루에 많아야 6건이다. 일이 다 끝나면 종로 5가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오늘 번 돈을 정산한다. 대충 3만 원 정도가 떨어진다. 많이 뛰면 4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날 번 돈은 그날 바로 가져간다. 일용직이다. 노가다와 비교할 순 없지만 비슷한 결을 가진다. 예전엔 지하철을 무료로 탈수 있는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일로 유명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일이 없는 건 젊은이들 사정도 똑같다. 종로에서 받은 작은 보석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젊은 청년들이 지하철을 탄다. 추레한 차림으로 청담에 있는 고급 융단이 깔린 보석 매장으로 들어간다. 몇백만 원짜리 보석을 택배비 6천 원과 바꾼다. 우리는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는다.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할때 나는 처음으로 서울을 알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클럽에 가고 데이트를 한다며 롯데월드나 남산에 갔을 때본 서울은 포장된 서울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평생 한 번도 가볼 일 없었을 곳곳을 누비며 목격한 서울은 상당히 모순적이었다. 가격을 다 합치면 수천억이 넘는 보석들이 작은 가게 안에 가득 들어있고, 가게들은 아예 골목을 이루고 있다. 그곳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고, 서로 밥 주는 시간을 정해서 주자며 누군가 만들어 놓은 표가 길거리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이미 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자리가 채워져 있다. 그리고 그곳엔 휴대폰 요금 7만 원을 낼 돈이 없어 부모님에게 용돈을 좀더 달라고 싸운 대학생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80만 원짜리 커플링을 사러 온다. 부모님과는 만난 지 20년이면서 그들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나와 이제 만난 지 고작 20일 된 사람에게 전부를 쏟는다. 전부라고 해봐야 당연하게 받아온 부모님이 번 돈이다. 그리고 그곳엔 딱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할수 있는 일도 없어서 그냥 매장에 앉아 보석을 사러 온 손님에게 친절하게 응대만 잘하면 된다고 해서 일을 시작한 김 실장이 점심으로 순두부찌개를 먹다가 원래 꽉 끼는 바지를 사놓고 안 그래도 요즘 바지가 꽉 끼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먹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반 이상 남기고 그냥 신문지 덮어 가게 앞에 내놓은 쟁반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시커먼 노숙자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그 밥을 먹는다. 보석 가게들은 유독 조명을 환하게 밝힌다. 가만히 있어도 눈부신 보석을 더욱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든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불을 보고 달려드는 나방의 본능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노숙자는 다르다.
식사의 주인이 혹시나 뛰쳐나와 더럽게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내고 쫓아낼까 전전긍긍하며 등을 돌리고 밥을 먹는다. 문만 열고 들어가면 저 안에 비싼 것들이 가득한데도 아무거나 한 주먹만 쥐고 나와도 몇 달은 배부르게 깨끗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생기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곳은 자동문이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다. 보석 가게의 새하얀 조명이 노숙자의 등을 쿡쿡 찔렀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못본채 하며 그 앞을 서성였다. 주문이 들어오면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석을 받아 다시 밖으로 나왔다. 나는 바닥에 앉아 남이 남긴 밥을 먹는 노숙자보다는 형편이 나았다. 적어도 밥은 집에서 먹었고 밖에서 사 먹을 수도 있었다. 보석을 팔고 있는 김 실장과는 비슷해 보였다. 나는 아직 학생이었고 직업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능성이라는 게 나에겐 있었다. 김 실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될지도 몰랐다. 종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학원에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술 한잔하며 이직을 준비한다. 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다.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걸까? 보석 주인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보석을 파는 가게 주인이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보석을 파는 가게가 가득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사람일까? 노숙자는 남은 밥을 먹고 나는 내 밥을 먹는다.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밥을 먹을까? 서울은 모순적이다. 사람은 모두 똑같다고, 평등하다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소리치는 대학 교수의 인문학 강의와 연예인들의 수상소감과 시민들의 길거리 시위가 어딜 가나 가득한데도 서울의 중심인 이곳 종로에선 다이아몬드를 뒤에 두고도 노숙자가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계속 지나다녔다. 누구를 동정하거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았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버스 기사가 되었다. 지하철에서 버스로 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 내가 버스기사가 될 거라고 나를 포함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20대 중반의 나이에 다른 수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지하철 택배 알바를 했던 것을 보면, 그리고 이제 버스기사가 되어 온종일 도로를 쏘다니는 것을 보면 나는 언제나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것을 선택해왔던 것 같다. 나는 머물러 있는 게 힘들었다. 여기 옆에 광장시장이 있잖아. 가봤어? 아니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TV에서 몇번 보고 가보고 싶다고는 생각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저는 인천 사람이라서 서울에 올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인천이야? 인천 좋지. 여기 광장시장이 뭐가 유명한지 그럼 모르겠네. 빈대떡? TV에서 봤습니다. 안 해. 근데 요즘엔 식자재가 다 바뀌었어. 예전엔 정통으로 했는데 요즘엔 다 바뀌어서 맛도 달라졌어. 예전 맛이 안 나. 옛날에 나 젊었을 땐 많이 갔거든. 그때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도 옛날 맛이 그리워서 가끔 가긴 하는데 아쉬워. 요즘엔 빈대떡보다 육회가 더 유명해. 여기가 육회 골목이야. 나는 유기사님이 손으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골목 안쪽을 쳐다본다. 유기사님은 어릴 때 서울에 올라와 그후 평생을 서울에서만 살았다. 서울은 유기사님에게 어릴 때 가던 곳, 젊을 때 가던 곳, 요즘 가는 곳이다. 서울은 나에게 TV에 나오는 곳, 특별하게 나를 잡고 놀러 가는 곳이었다. 나도 이제 서울에서 살게 됐으니 유기사님의 말을 조금 더 유심히 듣는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사과나무가 있어. 저쪽에 봤어? 못 봤어? 못 봤으면 이따가 다시 지나갈 때 봐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이용이 부른 거.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근데 진짜 종로에 사과나무가 있어. 도로 한복판에 초록색 사과가 어떻게 저렇게 주렁주렁 열려있나 싶어. 신기하지? 신기합니다. 그런데 왜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나야 모르지.
시청에서 한 거니까. 혹시 산 타는 것도 좋아하나? 내가 산을 좋아해. 관심 있으면 모임도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하자고. 선배라고 강요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걱정은 말고.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쉬는 날 슬슬 갔다 오는 거야. 종로하면 또 산악 장비거든. 그건 몰랐지. 이쪽 골목이 다 장비 파는 곳이야. 블랙야크가 1970년대에 여기서 시작했거든. 그러면서 그런 브랜드들이 싹 들어온 거지. 지금은 20개가 넘을 거야. 쫙 산악 장비 골목이야. 나는 여기 와서 사. 니키라고 있어. 나이키요? 아니, 나이키 말고 니키. 그게 좋아. 버스는 광화문, 종각, 종로를 지나 동대문에 접어든다. 이쪽에 동대문 체육관이라고 있거든. 예전엔 이름이 김일 체육관이었어. 김일, 알지? 박치기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었는데 동대문 체육관으로 바뀐 거야. 옛날엔 그 사람 진짜 어마어마했어.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경기 보고 그랬으니까. 다 추억이야. 저도 그런 장면 TV에서 본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서 이제 스피아가 지금 나 앉아 있는 자리에 앉게 되면 말이야. 우리 후배님도 지금 재밌게 하는 것들 있잖아. 다 추억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재밌을 때 실컷 재밌으라고. 나중에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은 모든 게다 그대로일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 보면 그대로인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자신도 계속 바뀌는데 뭐. 버스는 동대문을 지나 동묘, 신설동, 제기동, 청량리까지 쭉 내달린다. 퇴근 시간대가 되면 청량리에서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 바글바글해. 실입대생들도 타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정류장에선 조심해야 해. 다들 버스만 보고 막 뛰어오니까 부딪히기 십상이거든. 사람은 늘 이동한다. 어딘가를 가야 하고 갔으면 돌아와야 한다. 나는 그들을 위한 일을 한다. 그들을 위해 내 직업이 존재한다. 어디론가 가고 싶어 하는, 가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버스기사는 철학적 질문을 안고 있는 직업이다. 그러나 그것을 철학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어 언제나 고요하게 존재한다. 여기 720번은 애들 방학 때도 감차가 없어. 사람 없는 주말이나 학생들 방학할 때는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감차를 하거든.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서울 중심에 있는 관광지들을 쫙 지나니까 사람이 늘 많거든. 저도 지금 유기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 여행한 것 같습니다. 재밌지? 겨울 다르고 또 여름 다르니까 앞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천천히 잘 살펴봐. 재밌을 거야. 제일 한가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일요일이지. 그때는 출퇴근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서 운행하기 쉬워. 그리고 평일엔 한낮이 그래. 11시에서 1시까지. 저녁엔 10시 지나면 한가하고. 막차 땐 손님이 거의 없어. 버스는 답십리로 들어가 한 바퀴를 꺾는다. 여기까지가 한 번에 편도 운행을 마친 것이다. 답십리에 가까워지면 중앙 차선을 달리던 버스가 다시 우측 차선으로 붙는다. 또다시 풍경이 바뀐다. 건물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낡아진다. 유기사님이 차를 한쪽에 세운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그러면 바로 가자고. 우리는 회차지에서 잠깐 차 세워두고 쉬고 그러는 게 없어. 화장실만 갔다가 바로 다시 출발이야. 저쪽에 건물 있지? 화장실은 보통 저기를 써. 경비한테 말좀잘 해놓으면 기사들 고생한다고 화장실은 쓰게 해주거든. 근데 화장실도 가는 사람만 가. 난안 가. 한 번을 안 가. 길가에 잠시 멈춰 섰던 버스가 다시 도로로 들어간다. 이쪽이 답십리 촬영소 고개야. 예전에 60, 70년대 영화 촬영장이 있었거든. 그래서 촬영소 고개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은평구에 있는 무악재 고개보다 더 가파른 곳이야. 여기 오른쪽에 쫙 보이지? 오른쪽 창밖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8차선의 넓은 도로가 보인다. 나는 스쳐 지나가는 언덕을 본다. 저 언덕이 가리고 있는 그 뒤, 언덕 너머엔 어떤 동네가 있을까? 제1역에게 출근하기 전,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언덕에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 저 너머로 치우라고 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던 버스 기사는 누구였을까? 버스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다. 같은 길이지만 버스 정류장 이름이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구간이어도 방향이 달라지면 보이는 모습도 다르다. 은평구 진관동에서 동대문구 답십리로 향하는 720번 버스는 이제 동대문구 답십리에서 은평구 진관동으로 향하는 버스가 된다. 유기사님이 선글라스를 벗어 상의 주머니에 꽂는다. 해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제 노선을 좀 익혔을 테니까 갈 때는 운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얘기해 줄게. 잘 모르겠으면 두 번, 세번 설명해 줄 테니까 까먹었다고 긴장할 필요 없어.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가 720번이랑 7211번을 같이 하고 있거든. 스피아는 720번 말고도 7211번도 운행해야 해. 주말엔 북한산 가는 8772번도 해야 하고. 그래서 처음엔 많이 헷갈리고 그럴 거야. 예전엔 내가 마을버스 할 때는 노선을 6개까지 외워서 다녔거든. 그러다가 정신없으면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랬어. 그러면 뒤에서 승객들이 그래. 기사님, 여기 아니에요. 여긴 길이 쉬워. 그냥 쭉쭉 가기만 하면 되잖아. 일하기 편해. 720번 버스 기사는 720번 버스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날엔 다른 버스의 기사가 된다. 운행 시간도 달라진다. 오늘 첫 차를 했다면 다음엔 1시간 늦게, 그 다음엔 1시간 더 늦게 막차까지 내려간다. 버스를 타는 승객들 입장에선 매일 같은 버스를 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같은 건그 시간에 버스를 타는 승객뿐이다. 고정기사는 자기 버스를 몰기 때문에 기사가 바뀌면 버스도 바뀐다. 차도 바뀌고 기사도 바뀌고 승객만 그대로인데 승객은 모른다. 버스가 늘 똑같다고 착각한다. 아니다. 승객들은 버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운전은 좀 해? 운전병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좀 하겠네. 버스도 사람 꽉 차면 무겁잖아. 저상 버스는 의자가 없으니까 사람이 더 많이 탄다고. 그럼 더 무겁지. 예전에 디젤 버스일 때는 아무리 꾹 밟아도 시원하게 나가질 않았어. 겨울에 빙판 생기고 이러면 막 미끄러져. 언덕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회해서 가야 하거든.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가파른 고갯길은 내려가는 게더 문제야. 겨울에 꽁꽁 언 고개 넘어가 본적 있어? 아직 없습니다. 그냥 빈 차로 움직이는 거면 살살살 해서 내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버스는 그게 아니잖아. 사람이 가득 차서 무거운 상태가 되면 미끄러지는 순간 사고야. 베테랑들은 브레이크 걸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냐 하면 옆에 방지턱 있잖아. 방지돌이라고 해야 하나? 주먹만 하게 다닥다닥 올라와 있는 거. 그걸 밟고 갔어. 드드드드드드드.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안 미끄러져. 벤처기업 사장들이 자신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듯 유기사님이 자신의 무용담을 신나게 풀어놓는다.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그때 유기사님이 빈 정류장에 차를 세운다. 타는 손님도 내리는 손님도 없는데 문을 열고 닫는다. 여기는 무정차 단속이 심합니까? 딱안 해. 서울시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버스에 달린 장비들로 체크가 돼. 정류장에 사람이 없어도 문을 열었다 닫아야 하고, 속도도 늦춰야 하고,
버스랑 정류장 간격도 50cm 이내로 가까이 붙여야 해. 거리가 가까워야 손님들이 타고 내리기 편한 것도 있고, 또 너무 멀리 되면 오토바이가 이 사이로 끼어드니까 위험해. 꼭 무정차 감시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심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해. 유념하겠습니다. 또뭘 조심해야 하나? 여기 하차 문만 보이는 CCTV 있지? 이것도 잘 봐야 해. 사람 꽉 차고 그러면 뒤에는 잘안 보이거든. 문 열고 닫을 때 문에 부딪힐 수도 있어. 젊은 사람들이야 툭 부딪혀도 다치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그게 아니거든. 문에 끼거나 밀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더잘 살펴야지. 우리 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니까. 그중엔 그냥 살짝 닿았는데도 보험비 타려고 병원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황당하지.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 보기엔 말이 되나 봐. 우리만 억울해.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조심해야 해. 답십리를 돌아 나온 버스가 다시 청량리에 도착한다. 유기사님이 대화를 멈추고 운전에 집중한다. 승객이 많아지면 사고도 잦아진다. 나는 반대쪽에서 청량리를 지날 때 유기사님이 해줬던 말을 곱씹는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정류장에선 조심해야 한다. 다들 버스만 보고 막 뛰어오니까 부딪히기 십상이다. 나는 아직 한 번도 사고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고는 무조건 나게 되어 있다. 다만 무사히 비껴갈 수 있는 사고이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매 순간 조심하고 한번더 확인하고 언제나 긴장해야 한다. 버스는 동대문을 지나 종로로 들어간다. 속도가 느려지고 차 안이 승객으로 가득 찬다. 종로엔 늘 차가 많다. 택시, 승용차, 화물차, 관광버스, 모든 종류의 차들이 이곳을 지난다. 버스도 많다. 정류장에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못해서 뒤에서 주춤거리며 기다려야 할 정도로 많다. 차가 멈추고 승객들이 우르르 내린다. 720번 노선은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이 걸리는 코스다. 나는 잠깐 창밖의 건물들을 올려다본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스피아도 여기서 토익 공부하고 그랬어? 우리 아들은 그랬거든. 토익은 종로에서 배워야 한다나? 근데 한 달도 제대로 안 다녔던 것 같아. 돈만 타가고. 저는 토익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오라이만 알면 되지.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근데 오라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어 all right. 에서 온 거래. 오라이, 오라이, 좋다, 좋다, 이런 뜻이지. 유기사님은 영어를 잘하시네요. 아니, 아빠가 버스기사 한다고 아들이 가르쳐 준 거야. 그러고 보니 토익 학원 다닌 값은 했네. 오라이 알려주려고 몇십만 원을 들였어. 덕분에 저도 배웠습니다. 우리 스피아는 영어 학원은 안 다녔고, 그럼 뭘 했어? 저는 그냥 있었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다들 복잡하니까. 그건 아닌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유기사님이 고개를 쭉 빼고 창밖을 살핀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내가 결혼을 여기서 했어. 네? 버스 기사가 되기 전에. 잘 나갈 때. 버스 기사는 마지막 직업이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에 왔다. 더는 갈 곳이 없다고. 더는 나를 받아줄 어딘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때 나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줄 알고, 될수 있을 줄 알고 무언가를 마구 꿈꾸었다. 그러나 결국 여기다. 이곳이 내가 올수 있는 최선의 자리고 유일한 자리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그래야 산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야지.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자리를 열망하며 나를 좁은 곳에 가두고 꽃이 피는 것도 지고 휘날리는 것도 보지 않았던 시간은 끝났다. 내가 끝냈다. 나는 토익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오기 전까지 내가 했던 것은 토익을 공부한 것과 다르지 않다. 버스 기사가 되기 전까지 내가 보냈던 시간을 나는 묻었다. 어딘가에 도달해 보겠다며 깊게 파고 또 팠던 그 구덩이에 나를 묻어두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운전을 할수 있었고, 그래서 버스 기사가 되었다. 버스 기사는 그때의 나에게 가장 많은 돈을 줄수 있는 직업이었다. 나는 감사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감사한 마음을 잊게 될까 봐 나는 이전의 시간을 떠올리지 않는다. 마치 없었던 시간처럼. 대학을 졸업한 후 갑자기 이렇게 된 것처럼. 처음부터 버스 기사였던 것처럼. 여기가 내 마지막 정류장이다. 이곳이 나의 차고지고 엑셀을 밟아 앞으로 나아갈 곳은 없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버스 기사라는 직업은 유독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다. 누구는 번듯한 회사원이었고, 누구는 번듯한 사장님이었다. 그렇게 번듯했던 사람들이 무참하게 실패한 후갈 곳이 없어 이곳으로 온다. 그나마 운전을 할줄 알아서 버스 기사가 된다. 다들 그렇다. 그러나 이것은 비참한 일이 아니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다들 이대로는 끝낼 수 없는 인생이라서, 뭐라도 어떻게든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서 운전대를 잡는다. 감사한 마음으로 유니폼을 입고 넥타이를 맨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고, 이젠 내가 그렇게 됐다. 옛날엔 나도 사장님 소리 들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나도 그랬어. 이건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안한 소린데, 한번 들어봐. 사장이었던 사람은 사장의 태가 있다. 유기사님을 처음 봤을 때, 곧은 허리에 쫙 펴진 어깨를 보고 바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던 것은 왕년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이었다. 누구를 만나든 당당해야 하는 사람. 유기사님은 사람을 이끄는 대장의 태가 있다. 자신의 왕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언제나 돈 얘기부터 시작한다. 나도 옛날엔 한 달에 몇천만 원쯤은 우수었어. 그리고 머쓱하게 덧붙인다. 지금은 몇백 받고 일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유기사님은 이야기를 결혼으로 시작한다. 나는 의아한 마음에 조금 흥미가 생긴다. 옛날엔 잘 나갔거든. 그래서 결혼을 여기 서울 한복판에서 했어. 고려 예식장. 이름도 기억해. 종로에서 사업을 했거든. 그래서 결혼도 여기서 한 거야. 그래야 다들 와서 돈을 내고 갈거 아니야.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내가 시골에서 올라왔거든.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올라왔더니 역시 서울은 서울이더라고. 서울은 목욕탕도 사우나라고 하잖아. 촌에서는 그냥 목욕탕이라고 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신기하고 그랬어. 일단 가진 기술이 없으니까 공장이나 들어갈까 하면서 기웃대고 있다가 저쪽 서울고등학교 있는 곳에 회장님들 사는 저택들이 쫙 있거든. 거기 사는 회장님 운전기사를 하게 된 거야. 진짜 운이 좋았지. 내가 운전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차도 깨끗하게 해놓고 하니까 회장님이 날 좋게 봤어. 그래서 조금씩 일을 시키더라고. 그때 했던 일이 교복 납품하는 거였는데 어렵진 않았어. 그거 하면서 그분에게 세상을 배웠지. 그러다가 여기 세운상가를 들어간 거야. 세운상가 알지? 네, 압니다. 종로에서 지하철 배달 알바를 하면 종종 세운상가를 가게 된다. 주로 보석을 날랐지만 가끔 기계 부품도 배달했다. 그곳은 좁고 낮고 빽빽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무언가를 깎아내고 그 위에 기름을 칠했다. 배달을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소다. 나는 길눈이 밝아 주소만 알면 어디든 찾아갔다. 그러나 세운상가는 주소를 알아도 한 번에 찾기가 어렵다. 좁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세 걸음만 더 걸어도 이미 두 가게나 지나쳤다.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딱 맞게. 나는 그곳을 하염없이 좁고 깊게 파고드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사업을 거기서만 21년을 했어. 옛날엔 콘센트가 다 110볼트였잖아. 거기에 끼는 거, 도란스라 그러거든. 변압기. 트랜스포머? 그래, 트랜스. 그때는 다 그냥 도란스라고 했지. 그걸 했어. 처음엔 막내부터 시작했지.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거고. 같은 곳에서 일하셨던 겁니까? 아니야. 아내는 저쪽 을지로 이가해서 탈자 교정하는 거랬어. 거기에 인쇄하고 출판하는 데가 많았거든. 그럼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미스김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아, 미스김. 영화에 많이 나오던데. 사무실에서 커피 타주는 경리 같은 사람. 진짜 김 씨였어, 미스김. 내가 막내니까 일 끝나고 저녁이면 수금을 하러 다녀야 했거든. 장부 들고 가게마다 하나씩 다니면서 물건값, 대금 안 치른 거 받아내는 거야. 근데 막내가 가면 돈을 주나? 그래도 받아내야 해. 안 그러면 내가 혼나니까. 그런데 어느 가게에서 돈을 너무 안 주는 거야.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가서 돈 주세요 하고 버텼지. 사장님한테 혼나기 싫잖아. 근데 그쪽 사장님도 돈 없다고 그냥 버티는 거지. 그래서 서로 버텼어. 돈 주어라, 돈 없다 하면서. 거기에 미스 김이 있었어. 나랑 또래였는데 내가 맨날 가서 앉아 있으니까 미스 김도 내가 짠한 거야. 그래서 가면 커피 타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친해졌지. 내가 그때 28이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만나는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미스 김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28이면 결혼이 늦어도 한참 늦었을 때지. 근데 나는 연애에 관심이 없었거든. 오로지 성공만 생각할 때였어. 그때 대우 김우중 회장님하고 현대 정주영 회장님 책 읽고 그랬다고. 그럼 소개는 안 받으셨습니까? 아니. 받긴 받았지. 아이 소개해준다는데 거절할 순 없잖아.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다는 거야. 저기 종로 3가 지하철 입구 바로 앞에 비엔나 커피숍이라고 있었어.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더라고. 7시 약속인데 퇴근하고 평소처럼 수금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이쿠야, 7시 약속이구나 한 거야. 그래서 후다닥 달려갔더니 8시 반이야. 그때는 핸드폰이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약속해놓고 상대방이 안 오면 그냥 기다리는 거거든. 가버리면 못 만나는 거고. 그래서 뭐 아직 있겠나 하고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지금 아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더니 딱 뒤돌아서 나가버렸어. 옆에 같이 온 미스 김이 앉아 있었는데 나한테 왜 이제 왔냐고 화를 냈지. 나는 뭐할말 있나. 그냥 미안하다고 했지. 미스 김이 일단 자기가 설득해보겠다 하고는 갔어. 첫 만남이 그거였어. 그렇게 끝입니까? 안 쫓아가셨습니까? 이미 갔는데 어떡해. 그 후로 6일인가 지났어. 그날도 수금하러 갔더니 미스 김이 왜 남자가 6일이나 지났는데 다시 만나잔 소리를 안 하냐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난 아까 말했잖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연애해서 결혼할 생각은 그때는 솔직히 없었거든. 그래도 미스 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약속을 잡았지. 보신 가게 영타운이라고 레스토랑이 있었어. 거기서 만나자고. 그때 내가 티셔츠에 쌍마 청바지를 입고 나갔거든. 그게 멋쟁이들이 입었던 거야. 지금이야 청바지가 흔하지만 그때는 아니었다고. 며칠 전부터 예약해야 살수 있었어. 그렇게 딱 입고 나갔지.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정말 미스김 때문이네요. 그렇지. 그럼 사모님은 그때 처음 제대로 보신 겁니까? 그랬어. 아내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왔어. 딱 봤는데 학교 선생님 같더라고. 뭔가 느낌이 만면일감이야. 포근해 보였어.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럼 데이트도 다 이쪽에서 하셨겠습니다. 그랬지.
여긴 명동성당 옆에 필하모니이라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어. 거기도 가고 창경원에 벚꽃 보러 가고 그랬어. 거기에 동물원이 있어서 호랑이, 사자, 낙타, 물개, 원숭이도 있었거든. 지금은 다 서울대공원으로 이사 갔지. 그때는 여기 많이 돌아다녔어. 그러면서 독립을 한 거야. 내 회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고 21년을 보냈어. 사장님 소리 듣고 좋았지. 그러다 망한 거고, IMF가 터져서. 대한민국은 1997년에 망했다. 유기사님도 1997년에 망했다. 사업 망하고 싹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 처음엔 그래도 내가 했던 게 있으니까 여기저기 불러주는 데가 있었어. 근데 다안 맞더라고. 그래서 딱 6개월을 놀았어. 그때 산에 가기 시작한 거야. 산에 다니면서 마음을 좀 다잡았지.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또 일을 구해야 하니까 뭐 없나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앞에 가는 버스 뒤 창문에 버스기사 공고문이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면접을 보러 오래. 그래서 갔지. 그때 내가 소쓰리를 타고 갔거든. 쏘나타3를 쏘쓰리라 그랬어. 그걸 타고 딱 들어갔는데 내가 얼굴도 기름지고 하니까 버스기사를 하러 온 사람으로는 안 보였던 거야. 직원이 나한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장님 뵈러 왔는데요. 했더니 바로 사장님을 만났어. 만나서 버스기사 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운수 쪽 일을 오래 해봐서 사람을 좀볼줄 안다면서 당신은 개인 택시나 회장님을 모시는 기사 쪽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사람 볼줄 아는 건 맞았지. 회장님 운전기사를 실제로 해봤으니까. 근데 나는 이미 마음을 먹고 간 거였거든. 버스기사 시켜달라고 했지. 사장님 하시다가 누구 아래 들어가서 일하려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버스기사는 대우를 안 해줬거든. 심지어 나도 그랬어. 버스기사들한테 선입견이 있었어. 내가 사업할 때 어떤 여직원이 그러는 거야. 자기 남편이 버스기사 한다고. 그때 혐오감이 들었어.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후로는 그 여직원한테 말도 잘안 걸게 되고 그랬거든. 그러다 내가 버스기사가 된 거지. 인생 참 몰라. 그래도 어쩔 거야. 선택지가 없잖아. 나의 영원한 동반자, 아내를 먹여 살려야지. 아들도 둘인데 아들들 먹여 살려야지. 사랑꾼이십니다. 그렇지. 가족들한테 말안 했지만 처음엔 진짜 고생 많이 했어. 일이 힘들었다기보단 내가 문제였어. 마을버스를 하는데 그때는 밥을 마을버스 한 대로 차고지까지 싣고 와서 버스 안에서 다 같이 먹고 그랬거든. 수저도 한 통에 가득 들어있으면 거기서 꺼내 먹었어. 완전 급식이야. 근데 나는 사업하면서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도 내 수저 들고 다니면서 먹었던 사람인데 통에 우글우글 들어있는 수저를 어떻게 쓰겠어. 미역국도 큰 통에 그냥 시커멓게 담겨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퍼서 먹어야 하고. 아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돈 내고 옆에 식당 가서 먹겠다고 허락받아서 따로 먹었는데 나중에 기사 하나가 와서 그러더라고. 자꾸 그러면 여기서 어울리기 어렵다고. 그래서 바꿨어. 밥도 같이 먹고 수저도 있는 거 쓰고 그랬지. 그때 선배님이 40대 중반쯤 아니십니까? 그 정도 되면 뭘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꿔야지.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에. 나는 그렇게 버스기사가 됐어. 버스가 크게 오른쪽으로 꺾는다. 서대문 사거리다. 똑같은 서울이지만 이곳에서 꺾어 들어가면 다시 풍경이 바뀐다. 무학재 고개를 넘고 홍제와 녹번과 불광을 지난다. 타는 사람보다 내리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버스가 조금씩 가벼워진다. 중앙 차선에서 벗어나 오른쪽 끝 차선으로 붙는다.
아직 서울이지만 중앙 차선에서 벗어나면 서울도 벗어난 느낌이 든다. 나는 이제 아는 사람을 보는 눈으로 유기사님을 바라본다. 버스가 연신내에 도착한다.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스에 오른다. 잠깐 버스가 가득 찬다. 버스가 구파발에 도착한다. 남아있는 승객들이 내릴 준비를 한다. 이제 운행도 거의 다 끝났다. 첫 견습을 무사히 마쳤다. 나는 긴장을 푼다. 유기사님이 버튼을 눌러 앞뒤 문을 연다. 그때 뒤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더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다. 백발의 할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져 있다. 사고 냈다며? 라이방 선배가 실실 웃으며 나에게 다가온다. 유기사님은 노조위원장님과 함께 CCTV를 녹화하러 갔다. 라이방 선배는 사고 났다며 라고 해도 될 말을 사고 냈다며 라고 한다. 오전에 마스크가 나에게 해준 저 사람은 말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해. 라는 게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것 같다. 유기사는 CCTV 녹화하러 가셨습니다. 그럼 너는? 저는 여기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다리래? 그건 아닌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배 있냐? 담배 안 피웁니다. 그래? 라이방 선배가 주머니에서 담배 하나를 꺼내 물며 내 표정을 살핀다. 유기사 그 사람? 베테랑이라 웬만해선 사고 안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스피아가 온날딱 그렇게 됐네. 너 때문인가? 나는 이 말에 반박하고 싶지만 할수 있는 말이 없어 입을 다문다. 사고가 난 것은 정말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 버스 기사가 되기 전엔 뭘 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서 하필 내가 유기사님 아들과 나이가 같아서 그런 내가 신경 쓰여 유기사님이 본인 얘기를 꺼내게 돼서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고 감히 대답할 수 없다. 크게 다친 거 아니라며. 그럼 됐지. 뭘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걱정하고 있어. 네가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당황스럽고 그럴 텐데. 기사하다 보면 이런 일 많아. 별거 아니야. 나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는다. 위로의 말을 듣는 것 같은데 기분이 끝도 없이 나빠진다. 나는 지금 입을 열면 해서는 안될 뾰족한 말이 튀어나올 것 같아 입을 더꾹 다물기 위해 애쓴다. 그 사람은 뭐래? 돈 달라 그래? 아닙니다. 아니야? 그럼 고소한대? 아닙니다. 그럼 그냥 갔어? 괜찮다고 하고 갔다가 나중에 경찰 부르려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골치 아픈데. 차라리 앞에서 뭐라고 하는 게 낫지. 앞에서는 괜찮다고 웃으면서 가놓고 나중에 뒤로 와서 없는 말 지어내고 우기고 그러면 진짜 답 없거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뭔데? 백발의 할아버지는 바닥에 넘어지자마자 부끄러워하며 바로 몸을 일으켰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조심히 부축했다. 붙잡은 팔이 앙상했다. 유기사님도 시동을 끄고 급히 달려왔다.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안 다쳤으니 하던 일 하라고 손사래를 쳤다. 나는 할아버지의 옷을 털어드리며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다. 유기사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자기가 미처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그 사이 손님들이 버스에서 모두 내렸다. 몇 명은 버스 정류장에 서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 쪽을 향해 휴대폰을 들었다. 할아버지는 내가 붙잡고 있는 팔을 억지로 빼내며 뒷걸음질을 쳤다. 자신은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내가 손잡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넘어진 것뿐이라고. 기사 양반이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더니 내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도 버스 기사야. 괜찮아. 그냥 가. 그렇게 말했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운 좋네, 유기사. 라이방 선배가 들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틱 버리고는 볼일은 다 끝났다는 듯 인사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나는 가만히 서서 라이방 선배의 뒷모습을 쳐다본다. 잠시 후 그곳에서 유기사님이 걸어 나온다. 굳은 표정에 나를 보더니 허허허 하고 환하게 웃는다. 왜 아직 안 갔어? 기다렸습니다. 걱정돼서? 집에 가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괜찮아.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나 때문이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괜찮아. CCTV 봤는데 우리 쪽에서 문제 될 만한 건 없을 거야. 속도도 잘 지켰고 문에 부딪히신 것도 아니고 잘 걸어가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혹시라도 며칠 지나서 나중에 아프실까 봐 걱정인데 그러면 병원 보내드리고 해야지. 그러면 돼. 그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신 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왜? 나중에 고소할까 봐 걱정돼? 믿어야지. 자기 아들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 만약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럼 또 속아야지. 그 정도로 하는 사람이면 속고 된통 당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유기사님은 다 괜찮으신 겁니까? 나는 뭐 운전만 했는데 안 괜찮을 게 있나. 내가 만약에 손잡이 꽉 잡으세요 하고 한마디 했으면 그 할아버지는 안 넘어지셨을 수도 있잖아. 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뭐가 억울하겠어.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값을 치르면서 사는 거지. 나는 유기사님의 따뜻한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이 풀리지 않는다. 유기사님은 또 허허허 하고 웃는다. 벌써 컴컴하네. 첫날인데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네. 얼른 들어가서 쉬어. 선배님은 버스기사 하는 게 좋으십니까? 나는 해서는 안될 말을 결국 하고 만다. 왜 벌써 그만두고 싶어? 그건 아닙니다. 버스기사가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은 거의 없어. 사업 실패하고 뭐 하다 망하고 다들 그래서 와. 나부터도 그렇잖아. 망해서 왔잖아. 근데 사업은 21년 했는데 버스기사는 23년 했어. 나는 이제 사장님보단 기사님이라고 하는 게 더 맞아.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 여기가 인생의 종착점이라는데 나는 모르겠어. 종착점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반이나 더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스피야, 너도 잘 생각해봐. 내가 무엇을 실패해서 여기에 와 있나. 종착점에서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하고 말이야. 우리 아빠도 버스기사가 될 뻔했다. 유기사님과 나이가 같은 우리 아빠도 1997년에 같은 IMF를 겪었다. 우리 아빠는 공장들이 가득한 인천의 시골 마을에서 중국집을 했다. 사장님이었다. 우리 집은 언제 망했을까? 나는 전교생이 600명, 한 학년이 100명, 1반 아니면 2반, 딱 두 반뿐이라 누군가와는 6년 동안 같은 반을 하게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새로운 아이가 전학 오면 전교생이 알았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우리는 서로를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동네에서 자랐다. 친구들은 내가 중국집 아들이라는 걸 부러워했다. 우와, 그럼 너 짜장면도 맨날 먹어? 당연했다. 오히려 지겨웠다. 가게에서 장사하느라 바쁜 아빠와 엄마는 나를 챙겨주지 못했다. 나는 학교에 갔다 온후 혼자 집에서 뒹굴다가 배가 고프면 가게에 갔다. 주방에 대고 아빠 나 짜장면 하면 뚝딱 짜장면이 나왔다. 아빠를 가장 덜 귀찮게 하는 게 짜장면이니까 나는 지겨워도 짜장면을 먹었다. 내가 기억하는 짜장면 가격은 2,000원이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다. 동네엔 스펀지며 목재며 공장이 가득했고 점심 저녁 구분 없이 꼭 누군가는 중화 요리를 시켜 먹었다. 근처에 배달 가능한 식당이라고는 우리 집 하나였다. 모든 공장이 우리 가게에 장부를 달아놓았다. 배달하는 형들은 셋을 두었다. 그래도 늘 바빴다. 주방에서 요리하던 아빠까지 배달을 나가면 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서 면을 삶고 탕수육을 튀겼다. 그럴 땐 홀이 비어서
초등학생이었던 나까지 전화를 받아야 했다. 전화 좀 받아. 뭐라고 해? 일단 받아. 네,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어디요? 휴대폰도 없던 시절, 유선 전화는 수신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다. 걸쭉한 목소리의 아저씨들이 수화기 너머로 웅얼거리는 소리를 나는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엄마,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펄펄 끓는 솥에서 밀가루 면을 건져 올리던 엄마가 짜증나 죽겠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 나를 쳐다봤다. 일단 출발했다고 해. 나는 그때를 행복으로 기억한다. 비록 엄마는 매일 화가 나 있었고 아빠는 매일 지쳐 있었지만 카드가 없던 시절, 하루 장사를 모두 마치고 현금을 세면서 우리는 행복했다. 그때의 난 매일 밤 9시, 10시가 되어서야 저녁을 먹을 수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카드만 없던 게 아니라 육아의 개념 자체도 없던 시절이었다. 아빠는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해주고 그 위에 케첩을 듬뿍 뿌려 내 앞에 놔주셨다. 나는 당근이 왜 이렇게 많냐고 볼멘 소리를 하다가 배달하는 형에게 숟가락으로 머리를 얻어맞았다. 아빠는 그럴 땐 케첩을 더 뿌려 먹으면 된다고, 그러면 색이 똑같아서 당근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엄마는 쟤한테 케첩 다 쓰겠다고, 너 앞으로 밥 먹을 땐 케첩값 내고 먹으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섭섭해 엄마를 째려봤다가 다시 한번 배달형에게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았다. 나는 아파도 너무 아파서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트렸고, 엄마는 너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다. 형들은 우는 나에게 머리에 혹이 생긴 것 같다. 큰일 났다. 너 이제 학교 가면 애들한테 놀림당한다고 나를 겁주었다. 나는 어서 크고 싶었다. 빨리 저 형들보다 커져서 형들을 다 제압하고 싶었다. 내가 분한 마음에 잔뜩 성난 얼굴로 입을 다물면 엄마가 김에 밥을 싸서 내 밥그릇 옆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행복한 줄 몰랐던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가게에서 돈가스를 팔기 시작했다. 아마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일 때였고, 아빠가 시내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떡하니 사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돈가스는 자고로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에 가기 위해 시내에 나가는 날에만 목욕을 마치고 경양식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런 돈가스를 우리 집에서 팔았다. 아빠가 돈가스를 튀겨서 경양식 집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동그란 접시에 담아주었다. 콘샐러드에 마카로니까지 있었다. 나는 돈가스보다 아빠가 마카로니를 만들어냈다는 게더 신기했다. 내 생일날 친구들을 잔뜩 불러놓고 아빠가 메뉴에도 없는 진귀한 음식들을 만들어줬을 때보다 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날 정말 신났던 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제 돈가스도 실컷 먹을 수 있겠구나.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돈가스를 먹는 나를 보며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중국집에서 돈가스를 팔기 시작했다는 게 그때의 나는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몇달후 아빠는 닭갈비까지 팔기 시작했다. 동그랗고 커다란 닭갈비 철판이 가게 한쪽에 쌓였다. 배달하는 형들이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아빠는 형에게 빨리 공장을 돌며 외상값을 받아오라고 체근했다. 평소처럼 외상값을 받기 위해 어느 공장으로 배달을 나갔던 형은 그곳에서 외상값 200만 원을 받아들고는 다시는 가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997년이었고 세상 어딜 가도 IMF만 이야기하던 시절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그해 이혼했다. 삑삑 도어록 버튼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했다. 그럴 때마다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나를 깨웠다. 넌 지금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잠이 오냐? 나는 이제 막 잠에서 깬 연기를 하며 눈을 비볐다. 나는 고작 13살이었다. 아빠는 그런 나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나를 침대에서 끌어내 바닥에 앉혔다.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어? 아냔 말이야.
지금 네가 자고 있을 때야? 나는 아빠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 건지 몰라 그냥 멀뚱히 앉아 있었다. 아빠에게선 시큰한 술 냄새가 났다. 너 IMF가 뭔지 알아? 어? 네, 국제통화기금이요. 나는 뉴스 어디에서 주워들은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말을 내뱉었다. 뱉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빠가 물어봐서 그냥 대답했다. 마치 아빠가 너19 더하기 97이 뭔지 알아? 라고 물었다는 듯이. 국제통화? 국제통화는 무언 통화야? 나는 국제통화기금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냥 자꾸 TV에서 IMF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던 건데 아빠는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놈이 국제통화나 찾고 있으니 속이 터졌다. 됐으니까 그냥 자라. 아빠는 다시 한번 내 얼굴에 크게 한숨을 쉬고는 밖으로 나가며 방문을 쿵 세게 닫았다. 나는 나대로 IMF는 국제통화기금이 맞는데 왜 화를 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빠면서 왜 나를 한심해하나?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나를 깨우면 나도 아빠처럼 키가 안클 거고 그러면 아빠가 내 인생 책임질 건가? 억울하고 짜증이 나서 나는 허공에 발차기를 했다. 아빠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 돈가스에서 닭갈비로, 닭갈비에서 닭곰탕과 닭게장으로 메뉴가 확장됐다. 뉴스에선 실직과 부도로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린 가장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다. 나는 단한 번도 그런 뉴스를 보며 우리 아빠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없었다. 그랬어야 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 가게 바로 옆에 버스 종점이 있었다. 다른 공장들처럼 버스 기사님들도 우리 가게에 장부를 달아놓고 밥을 먹었다. 나는 혼자서 버스를 탈 때마다 너 거기 중국집 아들이지? 하는 소리를 들으며 버스를 공짜로 탔다. 동네 공장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바람에 외상값을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IMF가 국제통화냐 아니냐로 자는 척하던 초등학생 아들이랑 싸우던 때 아빠가 만약 그때 망했다면 우리 아빠도 버스기사가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빠는 버스기사가 되지 않았다. 아빠는 아빠의 방식대로 버티고 버텨서 나를 먹여 살렸다. 아빠가 나에게 다시 IMF가 뭔지 아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경력이 오래된 버스기사에게 어쩌다 버스기사가 됐냐고 물으면 대부분 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대답한다. IMF가 터진 지 23년이 지났다. 유기사님이 버스기사가 된 지도 23년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선배 기사들의 경력도 대체로 15년에서 20년이다. 한때 사장님이었던 그 수많은 아저씨들이 그나마 운전은 좀할줄 안다는 것, 그것 덕분에 겨우 다시 한 자리 차지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후 여기저기 헤매다가 하나, 둘 이곳으로 와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버스 기사가 되고 나면 더 바라는 게 없어진다. 대부분의 선배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정년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사장님은 기사님이 되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IMF는 중국집에서 돈가스와 닭갈비를 팔기 시작하는 것. 사장님이 우물쭈물하다가 기사님이 되는 것. 20년 경력의 버스기사들의 입사 지원 동기가 모두 같은 이유인 것.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IMF였다. 나는 오늘 처음 만난 유기사님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아빠를 생각한다.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었다. 남들이 다 서울에만 사는 것 같아서. 나도 그 안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혹독하게 서울에 정착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되고 싶은 것도 없으면서 일단 서울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서울에서 힘들게 살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성공이 따라올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서른이 넘도록 서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서울은 너무 멀었다. 제1역에게 입사하며 진관동에 집을 구했다. 마침 차고지와 가까운 곳에 작은 원룸 하나가 매물로 나왔다. 침대와 책상, 옷장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면 꽉 차는 방이었다. 나는 유니폼도 갈아입지 않고 그 위에 점퍼만 걸친 채 그대로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한것 없이 그저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도 사고의 후유증을 느낀다. 운전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첫 사고는 이렇게나 위압적이다. 현관 입구에 작은 택배 상자들이 놓여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최저가 물건들이다. 세제와 샴푸, 청소기 같은 것들이 앞으로 일주일간 순서 없이 문 앞에 쌓일 것이다. 나는 문을 열고 상자들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는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고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밖으로 나온다. 남자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다. 원룸에 살며 이웃에 사는 사람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다. 나는 얼떨결에 꾸벅 인사한다. 그러자 남자도 고개를 까딱하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간다. 나는 문을 닫으며 생각한다. 저 남자를 어디선가 본것 같다고. 그러나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나는 어쩌면 저 남자가 버스 막차에서 봤던 뒷모습의 그 남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광화문에서 일하지만 집값이 비싸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그 남자가 혹시 저 사람은 아닐까 비교해 본다. 그러나 나는 조금 전 밖으로 나가는 옆집 남자의 뒷모습을 보지 못했고, 그때 버스에 있던 남자의 앞모습도 보지 못해서 둘은 겹쳐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그두 사람이 같은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된다. 버스의 남자도, 옆집의 남자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도 모두 비슷하다. 그 남자는 왜 서울에 살지 않고 여기에 사는 걸까? 지금 서울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처럼 평생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직장이 서울에 있으면서 왜 서울에서 살지 않고 이곳 은평구에서 사는 걸까?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싫어서 더욱 남자에 대한 생각에 집착한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은평구도 서울이다. 나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서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기분이다. 서울은 서울에서도 멀다.